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경제 불황의 불똥이 지방세수 감소에 이어 지방세 체납으로 튀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체납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겼는데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17명이나 됩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우편 안마다 세금 고지서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억 원 가까운 지방세를 체납한 채 영업을 중단한 부동산 회사입니다. 울산시와 각구군 누리집에 일제히 공개된 울산 지역 고액 상습 체납자가 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불어난 수치로 전체 체납액도 55억에서 110억으로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등 5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50대 남성을 비롯해 법인보다 개인 체납 증가폭이 컸습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과 부동산업, 건축, 건설업 순으로 높았습니다. 5천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지만 1억 원을 초과한 사람도 지난해 8명에서 17명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이번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출국 금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계속할 것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로 내년에 부동산 취득세만 800억 원가량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지역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